아니 이거 처음인가? 아무튼 다음 이참수 중에서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거라 했지.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번 노란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초록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하늘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4번 파란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5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거. 6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싶냐? 뭔 말 하는지는 알지? 이해가냐 안 가냐? 야 이거 다 따질 거야? 이거 여기들에 뭐 꼭지점 좌표, Y절편, X절편의 특징도 다 따질 거야? 그렇게 쉽지 않지. 그죠? 1217번은요 보기 다섯 개 다 그리는 겁니다. 이 문제 유형은요 보기 다섯 개 다 그리세요. 꼭지점 좌표, Y절편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다가 뭘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괜히 더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표준형으로 싹 다 바꿔서 꼭지점 좌표 찾고 Y절편을 찾으세요. Y절편 뭘 찾으라고? Y절편.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Y절편을 찾으라는 이유는 딴 거 아니야. X절편 찾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왜 Y절편이? Y절편 구하기 쉬우니까. 1차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봐봐. 좌표 평면에 있는데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직선인데 Y절편을 몰라. 근데 제 1, 2, 4분면을 지나야 된다. 이해가? 기울기는 우하향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1, 2, 4분면을 지나야 된다. 그럼 이 새끼 Y절편이 양수해도 음수해야 돼. 당연히 양수해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니야, 안 가냐.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다? Y절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그 Y절편 갖고 판단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고, Y절편이자 뭐예요, 그냥? 지나는? 점이에요. 지나는 점 파악하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지나는 점 중에, 지나는 점. 1차 함수와 2차 함수 중에서 지나는 점을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건 원점도 아니에요. 바로 Y절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X절편을 구했어. X절편을 구해줬어. 보기에 나왔어. 그럼 그거 보고 판단. 그러면 돼. 그냥. 자, 1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1번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안 그래도 되죠, 이거?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그 다음 꼭지점 잡혀 있나? 참네. 아유, 진짜 너무들 한다. 꼭지점 잡혀 있네. 꼭지점 잡혀. 5층에서 던져지면 아파. 잡으면 죽이고. 꼭지점 잡혀 있나? 얼마나? 빨란 얘기. 나 승질내려고 그러니까. 꼭지점 잡혀 있나? 얘기해. 니들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넣은 건데 왜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해. 괜찮아. 틀릴 리가 없다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얘네야. 꼭지점 잡혀 있나? 딱 떠오르는 거. 꼭지점! 이라고 딱 말하니까 뭐가 떠올라? 몇 컷만 돼? 시작! 본능에 충실해서 얘기해. 몇 컷만 돼? 야, 꼭지점 잡혀 얼마? 0,0이지, 이 자식아. 힘내리래. 꼭지점 잡혀 0,0이죠? 네. 주방 얼마야? X는 0이죠? 네. 그러니까 뭐랑 같아? Y축이랑 같은 거죠? 네. 그 Y축 기준으로다가 좌우대칭이야 아니면 위아래대칭이야? 좌우. 좌우대칭이죠? 머릿속에 안 그리지 지금? 머릿속에 안 그리지? 지나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0,0에다가 이놈의 새끼들아 위로 굴러기면 몇 사분면 지나? 얼른 얘기해. 3사분면 지나죠? 모든 사분면 지나? 아니에요? 그러진 않죠. 끝까지 내 계속 대답해.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구간 어디야? X값 증가 0보다 작을 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구간은 0보다 클 때 이게 형상화가 안 돼서 대답이 주저주저 한 번밖에 대답 안 하고 다 까먹었냐? 어? 어? 반성들 하세요. 1번 2번 꼭지점 잡혀 얼마야? 음수 콤마 음수지? 이렇게만. 그래프 이렇게 그릴 때. 2차 음수 개형 그릴 때. 음수 콤마 음수죠? 음수 콤마 음수니까 몇 사분면이 있어? 1사분면이 있겠죠? 1사분면, 아니 3사분면이 있겠죠? 3사분면에 점 하나 딱 찍고. 위아래야? 이거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죠? 그럼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 개형. 3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3번 그래프는 뭐예요? 뭐긴 뭐야? 표준으로 고쳐야지. 마사로 묶어주면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버리냐? 네. 맞냐, 맞냐?
맞아? 그 y는 어떻게 될까? 마, 사, x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한 전체 길이. 맞아?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를 마사랑 곱하니까 플러스 9가 나오겠지. 그럼 왜 뭐야? 2분의 3, 9죠? 여기서 콤마 양수죠? 몇 4분 면적? 2, 4분 면적. 몇 4분 면적? 2, 4분 면적. 나 혼자 하고 있어야지. 위로 블럭, 아래로 블럭? 위로. 위로 블럭이죠? 어? 이거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뭘 알아야 될까? 이게 이제 포커스죠. 다. 요 부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잘 봐. 그래서 Y좌편 얘기를 한 거고. 음수콤마 양수니까, 양수니까 어떻게 2, 3, 4점이죠? 2, 3, 4는 아무데나 점 하나 찍어봐. 찍었다고 칩시다.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가 그려질 수 있는 방향이 몇 개?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세 가지? 1번, 2번, 3번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좌우 대칭 이거 보지 말고, 뭔 말하는지는 알지? 그지? 그죠? 그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라는 그 판단의 증거, 그 단서, 그건 뭘로 찾아야 돼? Y? 좌편이지. 얘가 양수면, 0이면 음수면.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래서 지나는 3면을 찾을 때는 우리는 뭘 찾도록 하자? Y? 좌편을 찾도록 하자. 이 새끼 Y 좌편은 얼마? 0이잖아. 여기 지나는 초록색이 정답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모든 4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선생님 하는 말 뭐 말하는지 알아보나? 영준 이해 갔어 안 갔어? 선생님 이해 갔어? 천변이야. 얘네야. 솔직히 말해. 이해 갔어? 추면. 그죠? 봐. 자, 얘도 이제 그릴 거지? 그죠?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보느냐? 봐. 좌동이 기억나요? Y좌편 마일이죠. 음수죠. 이해 가세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자.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동 우위냐? 좌동이냐 우위냐? 우위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꼭지점 좌표가. 그럼 꼭지점 좌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물어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까요? 바로 몰라. 모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즉 2차의 계수, 1차의 계수, 상수항, 즉 Y좌편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그러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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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정도는 찾아주자. 꼭지점 좌표. 만약에 꼭지점 좌표를 모르면 뭐라도 찾아주자. 축박. 그 다음에 Y좌편, 그 다음에 X좌편.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프를 직접 그리다 보면 아 뭐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꼭지점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Y는 마삼으로 묶였으면 X의 제곱.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3분의 역수치에서 곱하거나 그랬지? 플러스 3분의 1, x 이렇게 나버리겠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마을 1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y는 마삼 곱하기 x 플러스 절반 6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36분의 1, 마이너스 3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마일 이렇게 나오잖아. 중요한 거 꼭지점 좌표를 찾으라는 게 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그 정도만 찾으면 되죠. 그죠? 음수 콤마? 음수 나와. 몇 사분면 점이? 이제 3, 4분면에 있는 점에서 어디를 지났나? 마일을 지났나?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나 제대로 했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할까요? 요거 마저 붙여보도록 합시다. Y는 어떻게? 아 이게 자꾸 또 안 나오려고 그러네. Y는 마이너스 5 X의 제곱이죠. 됐어요? 마이너스 여수치에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가 아니라 플러스 5분의 4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치? 그냥 마사하게 나오니까 Y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5분의 2 전체의 제곱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는 거야. 플러스 25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4랑 마이너스 5랑 곱하니까 플러스 5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해가 가냐? 그럼 얘 몇 콤마 몇이야? 음수 콤마 양수 나와버리겠지. 그럼 음수 콤마 양수 미스 없는 점이 이상 없는 점이죠. Y절편 얼마야? Y절편 1이죠? Y절편 1 지나고 이상 없는 점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죠? 그러면 야 위로 블록하면서 2점 지나게 그려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모든 사분면 다 지나야지. 지나야지. 간다. 무슨 말 하는지 가야 안 가야? 가야. 난 몇 번?